여기는 그린쫓기 구조대. 그린쫓기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그린쫓기 구조대원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어떻게 보냈는지 얘기해달라 오바. 친한 언니 집에 가서 파티했다 오바. 나는 크리스마스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다 왔어. 가족이랑 눈썰매 폈다 오바. 다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군. 나도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좋겠도더.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너무 슬퍼 마라 니코바르. 난 니코바르 비둘기로 살아서 참 행복했단다. 이토록 아름다운 무지갯빛 깃털을 가져서 좋았고, 여행 비둘기와 도도새의 친척이란 게 자랑스러웠어. 네? 우리 니코바르 비둘기가 여행 비둘기란 도도새의 친척이라고요? 그래. 할머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네? 니코바르, 네 몸에 보석 조심해야 한다. 네, 알겠어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니코바르 비둘기를 구해줘.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여행 비둘기와 도도새의 친척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 여행 비둘기랑 도도새, 대체 어떤 새길래? 여행 비둘기와 도도새, 어떤 새인지 궁금한가? 깜짝이야. 여행 비둘기랑 도도새를 잘 아세요? 잘 알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약 140년 전에 멸종한 과가 얼룩말. 나 같은 멸종 동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지. 그럼 여행 비둘기랑 도도새도 멸종했단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행 비둘기는 한때 북아메리카 지역에 살았던 새로 역사상 그 수가 가장 많은 새였어. 어느 정도였냐면,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져? 여행 비둘기로군. 여행 비둘기가 떼지어 날아갈 때면 며칠 동안 하늘이 까매질 정도였지. 아니, 여행 비둘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어쩌다 멸종된 거예요? 그게 서부 개척시대라고 불리는 북아메리카의 1800년대, 여행 비둘기가 살던 숲이 논과 밭으로 개발되면서 여행 비둘기는 살 곳과 먹을 것을 빼앗겼어. 우와, 여긴 먹을 게 많네. 우리 농부 아저씨 오기 전에 빨리 먹자, 빨리. 저 여행 비둘기들이 또 우리 걸 다 훔쳐먹네. 안 되겠어. 빵야, 빵야. 이후 여행 비둘기의 고기와 깃털을 노린 사냥이 흔하게 벌어지면서 어떤 사냥 대회에서는 여행 비둘기를 3만 마리나 잡은 사람이 우승을 하기도 했어. 그러다 보니 그 많던 여행 비둘기가 멸종하고 만 거야. 너무해. 여행 비둘기가 살아있었다면 나랑 가까운 친척이 됐을 텐데. 아, 그런데 말이야, 너랑 더 많이 닮은 건 도도새야. 아, 맞다, 도도새.
도도새는 왜 멸종했어요? 도도새는 말이지. 도도새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고 날지 못해 도망갈 수도 없어서 멸종했지. 진짜 맛있다. 속상해. 도도새 만나고 싶었는데. 아참! 도도새는 멸종했는데 도도새 요정님은 있어. 도도새 요정이요? 그래. 도도라고 우리 멸종동물요정협회 회장님이 계시거든. 외롭다. 안 외롭다. 외롭다. 네! 멸종동물협회 회장이자 가족과 친척이 없어서 외로운 도도입니다. 뭐? 나한테 친척이 있다고? 이름이 니코바르 비둘기예? 예, 회장님. 잠시만요. 스피커폰으로. 예. 네, 전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니코바르 비둘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도도 요정님, 아니, 도도 할머니를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그럼 곧 찾아뵐게요. 그래, 기다릴 테니까 조심해서 오도도. 도도, 무슨 일이야? 그리나, 나한테도 친척이 있어, 도도. 친척? 응, 니코바로 비둘기. 니코바로 비둘기? 응. 근데 친척인 걸 어떻게 알아? 그러게. 잠깐만. 책 펴보자. 고마워. 어디 보자. 여기. 과학자들이 도도새의 유전자를 분석했는데. 도도새의 유전자와 가장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동물은 바로 니코바르 비둘기로군. 이렇게 된 거래. 우와, 도도는 좋겠다. 친척도 생기고 말이야. 그러게. 빨리 만나고 싶다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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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랄랄라. 뭐야? 뭐야? 살려주세요! 잡았다, 요 녀석!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다고! 저를요? 왜요? 알면서! 네 보석! 내 보석? 니코바르 비둘기도 멸종 위기. 근데 니코바르 비둘기는 왜 이렇게 안 온 거지? 그러게. 길을 못 찾나? 무슨 일이 너도? 내가 사냥꾼한테 잡혔어요. 도와줘요, 그린조끼 구조대. 그래서 니코바르 비둘기가 아는 거였어. 얼른 가보자. 그린조끼 구조대, 니코바르 비둘기를 구하러 출동! 저기야, 저기. 알겠어, 도도. 도와줘요, 그린조끼 구조대. 빨리요. 아, 그거 참 시끄럽구만. 안 되겠어. 당장에 이 녀석이. 도도 할머니. 니코바르 비둘기야. 도도 할머니. 니코바르. 너네들 도대체 뭐야? 우린 니코바르 비둘기를 구하러 온 그린조끼 구조대. 당장 나의 친척 니코바르 비둘기를 불어주 뚜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좋아, 내가 낸 문제를 맞히면 풀어주도록 하지. 문제? 그래, 내가 왜 니코바르 비둘기를 잡았을까? 자, 기회는 세 번! 세 번? 정답! 니코바르 비둘기의 깃털 색이 예쁘니까 깃털로 옷을 만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땡 아니야. 정답! 니코바르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땡! 그것도 아니야. 이제 기회는 한 번. 잠깐! 힌트 줘도 돼요? 뭐 그러든지 어차피 못 맞힐 것 같으니까. 좋아요. 힌트는 바로 내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라면 새들의 몸속에서 음식의 소화를 돕는 기관인데. 어, 맞아요 할머니. 도도, 너 니코바르 비둘기랑 친척이잖아. 네 모래주머니를 잘 생각해봐. 그러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도 몰라. 내 모래주머니. 정답! 뭔데? 당신이 니코바르 비둘기를 잡은 건 니코바르 비둘기의 모래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돌멩이 때문이더죠. 니코바르 비둘기의 모래주머니 안에는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는 작은 돌멩이 위석이 들어있지. 그런데 나쁜 사냥꾼들이 니코바르 비둘기의 위석을 꺼내서 이걸로 보석을 만들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내 말 맞게! 그 말이 진짜예요? 아니 그걸 마치다니. 니코바르 비둘기가 멸종 위기라고 들었는데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다다! 이제 우리가 퀴즈를 맞췄으니까 니코바르 비둘기 풀어줘요! 지금 당장! 알았어! 풀어주면 되잖아! 자, 이제 됐지? 도망가야지! 도도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하긴! 도도새랑 여행 비둘기는 멸종했지만 니코바르 비둘기는 멸종하지 말고 오래오래 지구에 살아야지! 네, 도도 할머니! 근데 자꾸 도도한테 할머니라고 하니까 좀 웃기다! 아이, 그러게! 자, 그럼 다 같이 집으로 가서 가족끼리 따뜻한 연말 파티를 해보면 어떻겠더라? 오, 좋아요! 가요, 도도 할머니! 가요, 도도 할머니! 가자!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좋다! 오늘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니코바르 비둘기 색칠하기! 그린조끼 구조대 홈페이지에서 니코바르 비둘기 밑그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멋진 무지개 색으로 색칠해보도도! 기탈색이 아주 멋진 니코바르 비둘기야! 멸종하지 말고 지구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자! 꾹!